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중 경제 전쟁, 미중 환율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이 진행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쟁, 여기서는 우리는 오늘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중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거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과 교역 관계를 갖고 또 중국과 정치, 사회, 안보적인 면에서 때로는 협조를, 때로는 갈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는데 이번 한미 전쟁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상당히 중국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중국 전역이 한미, 미국에 대항한다는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다수의 중국인들은, 평범한 중국인들은 거두절미하고 미국 성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라면 어떤 종류의 반대 이야기도 내놓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성토에 한마디라도 건너해야 되는, 더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분위기는 미국에 그냥 밀리기보다도, 타협하기보다도 제대로 한판 싸우고 그때 타협해도 늦지 않다. 중국이 느끼는 것은 미국이 우리 체면을 대단히 손상시켰다. 여기서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건 중국 사람한테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미국 놈들 우리를 공격해? 이겁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기에 크게 부채질을 하는 것은 관제 언론입니다. 관제 언론을 중심으로 격렬한 여론전이 펼쳐집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의 목소리라는 그런 칼럼, 중국의 중, 목소리란 성자, 중성이라는 그런 내 이름의 칼럼에서 14일부터 주말도 가리지 않고 매일 미국을 비판하는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한미의식 고취를 위한 영화 방영도 70편의 애국 영화를 골라서 6개월 동안 5만 차례 방영할 예정이다. 이 정도 상황입니다. 저걸 딱 가정한 거죠. 신세 진 거는 전혀 생각 안 한 겁니다. 미국이 얼마만큼 자기들한테 잘해줬는지, 미국 때문에 살게 된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미중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참 한국이 앞으로 고단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또 이번에 중국 사람들이 발끈했냐? 이것은 중국인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에는 항상 왕이 있습니다. 왕. 1인이 지배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공산당 지배체제가 돼서 권력을 서로서로 이렇게 돌려갔습니다만은 시진핑이 들어가면서 1인 지배체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1인 지배체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경우는 아주 짧았습니다. 거의 1인 지배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신격하고 우상하는 것이 중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짙게 배어있는 거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무오류의. 가톨릭 신학에서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가톨릭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마리아 무오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보지만 인간으로 보는 거죠. 무오류.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시진핑에 대한 체면 손상이라는 것은 중국의 지배층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마 많은 중국인들도 비슷할 겁니다. 무역협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서둘렀습니다. 압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약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한 그런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이 단호하게 이름 트럼프한테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까 협상이 결렬되었다 정도로 아니고 무오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인격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드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한 번도 중국의 지배층은 한국계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한 딱한 사정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행편을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시진핑이 세 번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드 배치하지 말라, 사드 배치하지 말라,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그게 거절되냐, 그냥 가혹한 여러분들 철대를 때렸습니다. 왜? 무오류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각이 숭배 사상에 있는 겁니다. 겁난 사람들입니다. 질문 두 번째, 중국의 반응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으시고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중국 지배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중국에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아니지만 문헌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충분하게 이분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은 물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주의 사회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는 겁니다. 전체주의 사회, 일당 지배체제가 당의 결정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큰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와 아주 다릅니다. 두 번째, 관제 언론의 선전선동이 먹혀 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신문사나 방송사 이런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목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모든 것을 관제 언론이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결정이 그냥 중국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국인의 의식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이런 면에서 낙후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하고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세 번째, 중화민족주의의 뿌리가 대단히 깊은 사회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감히 너희들이 우리 주석의 이야기를 무시해? 감히 너희들이 우리 수정안을 무시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야기. 너희가 물질을 축적해서 앞섰던 건 서구가 몇 년 되냐 이야기죠. 우리는 장구하게 세계사에서 1등 국가에 되게 강한 겁니다. 모든 것은 중국 이익이 중심인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회입니다. 우리만 있지 나와 너가 있을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뭐 이런 사실은 옛날에도 예상을 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배우라든지 유명인사가 중국에 대해서 별것 아닌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더라도 예 그냥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 중화민족주의에 그냥 들끓어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상품을 분매운동을 벌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야 저 양반들이 굉장히 원초적인 사람들이구나. 아직 의식 수준의 발달이라는 것이 상당히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인물의 항미 전쟁을 대하는 것도 보니까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참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유신 체제를 생각하면 되죠. 그런 체제를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있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대학교 같은 데서 일부 지식인들이 있지만 항상 뭔가를 예 공산당이나 공안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시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민족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논리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가 가능치 않은 사회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정, fairness, 공정함이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유가 없는 거죠. 이번 사태가 발생했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함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조차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민족이 하면 우리하고 그 다음에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반응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사회구나. 아주 먼 겁니다. 한참 먼 겁니다. 대단히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무역전쟁이 발생했으면 그 전후를 따지거나 합리적 사고의 기초인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민족이 우선인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개인 숭배 의식이 짙게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무오류의 주석이 어디 있습니까? 무오류의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무오류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신은 무오류의 존재가 될 수 있죠. 시진핑 주석은 그냥 인간이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가 왕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전체주의인 왕정이었죠. 청, 한, 진 뭐 다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등장했죠. 철두철미한 1인 지배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산당 지배체제가 된 겁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일관된 것은 그냥 인격에 대한 숭배와 1인 지배체제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기가 참 힘든 사회입니다. 그걸 한국의 지배층들이 참 잘 알아야 되죠. 가치를 갖고 동맹하기는 불가능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일곱 번째입니다. 건전한 비판이 불가능한 사회다. 다수 의견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 부재하고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가 부재하고 모든 것이 다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나 그런 능력이 부재한 사회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공정함과 비공정함, 정의와 부정의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라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이게 딱 생기면 우리 민족 중화민족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다 땅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의식이 낙후된 수준입니다. 그런 나라의 큰 경제력을 갖고 무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 나라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작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컨대 이런 거대 중국을 곁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 무리한 일을 하면서도 무리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공정치 못한 일을 하면서도 공정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재 중국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도 그런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중국이 계속해서 보일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의 논평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지배층하고 중국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항미전쟁을 보면서 아 이거는 미중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한중 사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